여러분,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신 적이 있죠? 아, 지금은 뭐 여러 인공빛들과 공해 때문에 우리가 밤하늘을 쳐다봐도 별이 보이지 않지만, 아, 저는 참 어린 시절에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유난히 반짝이는 북극성도 보았고요. 그리고 북두칠성도 보았고, 그리고 밤하늘을 가르며 떨어지는 별똥별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그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꿈을 꾸기도 하고, 연인들은 사랑을 약속하고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관련된 시와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이런 CM송도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오, 오란 씨. 아, 젊으신 분들은 모르지만 참 예전에 많이 들었던 그런 CM송입니다. 네. 이성선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별 하나에서 이렇게 별을 노래했어요.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외로워 쳐다보게 되면 눈 마주쳐 마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우리 마음속에는 별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죠, 지금. 예, 돈밖에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유난기 씨 역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남은 하늘 위에 별들이 빛나던 밤, 그리워요 사랑해요 유성처럼 사라져버린 별이 빛나던 밤에 노하 내가 맹세하던 날, 사랑한다는 그 말은 별빛 따라 흘렀네. 별이 빛나던 밤에, 별이 빛나던 밤에, 별이 빛나던 밤에.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요, 밤하늘에 빛나는 달과 별을 보면서 사랑을 노래하고 그리고 사랑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시인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린 시절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들판에서 양떼를 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10년이 넘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사울왕에 의해 쫓겨다니면서 많은 세월을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철을 따라서 피고 지는 많은 꽃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뛰어노는 동물들을 보았고, 그리고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지은 시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는 시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8편, 그리고 시편 19편, 그리고 시편 104편이 대표적인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단순히 아름다움만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밤하늘에 빛나는 달과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만이 아니라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편의 시작과 마지막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시편 8편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며 무엇을 깨달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했는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밤하늘에 빛나는 달과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다윗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어요.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맞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다? 손가락으로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은 주님의 손가락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좀 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도 공장에서 만들어서 찍어낸 것들을 구입하는 것보다 좀 돈을 더 주고라도 우리는 핸드메이드, 사람이 만든 제품들을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가의 예술품들은 어떨까요?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고가의 예술품들은요 진짜 그 작가가 그린 것, 작가가 만든 것들을 더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그 진품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적인 작품인 모나리자를 아시죠? 이 모나리자 현재 지금 프랑스 파리인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모나리자 할 때에 이 모나, 이 모나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탈리아로 유부녀 이름 앞에 붙여지는 하나의 경청이라고 경청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사라는 말이에요. 여사. 그리고 뒤에 이제 리자라고 하는 것은 초상화의 모델이 된 여인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자, 순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리자 여사라는 거예요. 예. 별 볼 일 없어요. 이름만 보게 되면. 예. 모나리자는 리자 여사의 초상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품의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무려 40조 원에 해당된대요. 40조 원, 예, 이 작품이. 근데 여러분 이 진품 말고 뭐 여러분 집에 걸려있는 액자 속에 걸려있는 것 아니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걸려있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반도 몇 푼이면은 살 수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사람이 만든 작품도 누가 직접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진화된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우주를 천하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우주가요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우주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누가 설명할 수 있나요? 그래서 지구인들은요 하늘을 쳐다보고 그 질서의 아름다움 때문에 탐복한 나머지 우주를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코스모스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 하냐면 질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아름다운 것은요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질서 때문이에요. 질서가 없다면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유인력을 발견했던 뉴턴은 말하기를 천문학자로서 불경건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보면서도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예? 미친 사람. 예?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은,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서 이걸 배웁니다. 빅뱅 이론을 배워요. 이렇게 많은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거 하면 우주의 한 복판에 굉장히 뜨겁고 밀도가 있는 한 점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폭발을 해가지고 팽창에 의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해요. 우리 자녀들이 다 학교에서 이걸 배웁니다. 빅뱅 이론이죠.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폭발해서 시작해서 최고의 질서를 가진 우주, 현재의 우주가 되기까지 137억 년이 걸렸다 라고 말을 해요. 진화론자들도 우주가 대폭발로 만들어졌고 지구 역시 폭발과 행성들의 충돌의 결과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지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과학은 대폭발을 일으킨 그 무한한 에너지, 한 덩어리인 한 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주의 한복판에서 어느 날, 예, 굉장히 뜨겁고 밀도가 있는 한 점이 폭발을 해서 팽창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폭발을 일으킨 그 한 점은 어디서 만들어졌냐는 것이죠. 그걸 설명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연계에서는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무질서가 스스로 질서로 발전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무질서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의 법칙입니다. 이게 열역학 제2법칙이에요. 예? 폭발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은 모든 폭발은 항상 파괴와 무질서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1위에서 뭐 1억 폭발 사건도 있었고, 지금도 가끔 보게 되면 가스통이 터져가지고, 예? 엄청나게 막 집들이 날아가고, 예?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굉장한 소광 내부 숨에서 폭발이 되는데, 그 폭발된 집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집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었나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 따라서 폭발, 대폭발 때문에 최고, 저런 집을 보세요. 이거 다 폭발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 모든 폭발은 항상 파괴와 무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게 아름다움과 질서를 만들어내는지는 못해요. 예? 그러므로 대폭발 때문에 최고 수준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가진 우주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비과학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는 기적입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유가 만들어졌다면 그게 기적이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습니다. 최초의 생명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예? 그러므로 과학은 기적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넷째 날에 지구를 중심으로 광명체들, 곧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심으로 시간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도록 함으로써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천체 운행에 관한 우주의 법칙들을 만드시고 이 우주에 있는 엄청난 것들이 이 법칙들이 작동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요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뭘 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라고 말하죠. 다윗은 깊어가는 밤에 다 들판에 누워서 밤하늘을 쳐다보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밤하늘을 쳐다보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막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밤하늘에 빛나는 막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늘에 가득 찬 주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서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전체를 말해요. 그런데 다윗은 해와 달과 별들로 채워지는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궁창이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지으셨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가득 찬 수많은 그 별들과 달과 해를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1961년에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소련인 바로 유리 가가린입니다. 여러분, 소련에 가보게 되면 이 가가린 동상이 곳곳마다 많이 세워져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우리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리 가가린이라고 한 사람이요, 이제 2시간 동안 지구 궤도를 돌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구는 푸른빛이다. 다른 것들은 다 어두운데 지구는 푸른빛이다.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 곳에서도 신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해인 1962년에 미국의 최초 우주 비행사인 존 글렌이 우주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미국의 우주비행사 암스트롱도 우주비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소련의 우주비행사는 똑같은 우주비행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미국의 우주비행사들은 나는 우주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아름다움만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 뭘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름다움만을 보입니다. 아, 여러분, 꽃이 있습니다. 뭐 우리에게는 꽃이 없지만, 예. 예, 꽃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꽃을 보면 어때요? 꽃이 아름다움만 보죠. 예? 꽃이 향기만 맡아요. 아, 향이 좋다.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도 아, 웅장하고 그 아름다움만 노래합니다. 그래서 뭐 저 별은 나의 별 노래만 부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만 보지 않았어요. 뭘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판에 아니면 길가에 피어있는 여러분의 집안에 장식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꽃을 볼 때도 참 아름답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꽃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래서 그 꽃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꽃 한 송이를 보면서, 또 우리 집안에 있는 종송이를 보면서, 여러분 종송이가 누군지 아세요? 제 아내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인간은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리스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안드로포스. 이 안드로포스라고 말하는데, 이 안드로포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일을 보고 걷는 동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요 땅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땅을 보며 다니지 하늘 보고 다니던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동물들은 땅을 보면서 살게 돼 있고 땅에 것만 주면은 만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꿈이 없어도 만족하잖아요. 예? 뭘 것만 잘 주면은 만족해요. 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은요 기어 다니도록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은 일을 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일을 보는 인간으로, 예, 직립인간으로,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일을 쳐다보며 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자이고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물론 공해로 인해서 하늘을 쳐다봐도 별이 보이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늘을 쳐다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주야장천 핸드폰만 하느라고 바쁘죠. 그러나 2024년 새해에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의 것을 생각하고 이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땅만을 쳐다보고 땅의 것만을 구하고 살아가면요 근심과 불안과 절망이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한숨과 탄식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생각이 얼마나 좁아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짜증과 불만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의 것을 생각하고 이의 것을 구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의 폭이 넓어져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도 엄청나게 넓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불안이 사라지고 이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자, 이제 2절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2절은요 어린아이를 통하여 원수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루고 있어요.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의 대적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오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나와요. 그러면 주의 대적이 누구냐? 여러분 주의 대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완악한 자들을 여기서 주의 대적이라고 말해요. 조금 더 풀어 설명하자면 스스로 지혜롭고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인간들을 말합니다. 예?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약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그러니까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100%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죠? 어린아이들이고 젖먹이들입니다. 여러분 젖먹이들을 집에다 놔두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지가 알아서 스스로 분유를 타먹고 막 그러나요?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요 100% 부모를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손길이 없으면 죽어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지 않으면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어린아이들이고 젖먹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는 누구냐? 실제로 나이가 어린 젖먹이들,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고 젖먹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 그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세상의 원리와는 맞지 않아요. 이 세상의 원리는 약육 강식의 원리입니다. 힘 있는 자가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쓰러뜨리고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약육 강식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대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같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원수들을 무너뜨리시고 박살내시고 잠잠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앞에는 강력한 원수들을 물리쳐주시고 그들을 잠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많이 경험했지만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리얼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베들레헴의 어린 목동이었잖아요. 베들레헴의 어린 목동이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서 3미터에 육박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죠. 정말 어린 목동이 양떼를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면 두려워하지 않고 쫓아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어요. 다윗은 이렇게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시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술에 권능을 세우사 우리 앞에는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자들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답을 찾아보세요.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정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대요. 혈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무슨 혈기로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과 같은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 그 신앙의 고백, 그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복음의 권세와 능력,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 그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 그 입술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강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벌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술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막 찬양할 때에 우리의 원수는요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고 입을 닥치고 잠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지만 내가 젖먹는 자와 같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앞에서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고 그들이 잠잠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잠잠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말이에요. 이 샤바트라는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원래는 일을 다 마친 후에 안식에 들어감을 말하는데 또 다른 의미는 대적과의 전쟁을 마친 후에 얻게 되는 승리, 곧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구원의 사역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의 원수들이 잠잠하게 된다는 거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권능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잠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오늘 또 이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예? 모태신앙을 찾는 게 아니에요. 스펙이 좋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그러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들과 젖먹는 자들이 입술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 앞에는 원수들과 보복자들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는 자들 같은 자들을 찾으시는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만을 원하지 내 자신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 응답을 꽂혀가지고 응답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젖먹는 자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별로 안 한다는 거죠. 응답만을 받기를 원하지. 그래서요,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내 자신일 뿐이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꾼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의 응답만을 받으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건 별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꾼이 누구냐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기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응답만을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젖먹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서 우리 원수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을 보았어요. 하늘에 빛나는 그 달과 수많은 별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아름다움만 보지 않고 다윗은 뭘 보았나요? 주의 손길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늘을 보고 사는 자로 지으셨어요. 짐승들처럼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직립형 인간으로 위를 쳐다보며 살게 지으셨어요. 우리는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의 것을 구하라고 말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지혜와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삶이지만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를 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돼서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입술로 선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께서 권능으로 임하사 우리 앞에는 원수들을 굴복해 하시고 잠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갈 때에 주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우리 앞에는 원수들이 우리 앞에 잠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어요?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볼 때에 하나님이여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을 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하늘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오 하늘에 속한 자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볼 때마다 아름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오 하늘에 속한 자임을 깨닫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귀한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께서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 앞에는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잠잠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께서 권능으로 임하사 우리 앞에는 원수들이 잠잠케 되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